사장의 사람하고 또 같이 알아봤습니다. 정용준 사장님이 엄청나게 저기 보기에 대해서 해박하시죠. 사장님 한번 보면 보기가 어떤 등급인지 한우 특급인지 뭐 그냥 A급인지 뭐 이런 것들 다 아시죠. 이분이 엄청나게 이제 고기에 대해서 잘 해박하시니까 자기가 공급하는 고기를 공급하는 고깃집들 전부 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이분이 그러면 내가 고깃집을 많이 찾아봐야겠다 라고 해서 자기 고깃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워낙 이제 그 거래선도 많고 그러다 보니 자본도 많으셔가지고 좀 크게 인테리어를 하고 좋은데 그 임대료가 높은 곳에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결과로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았겠죠. 그 옛날에 한번 보니까 이제 정육점이 후주 옛날에 지금 백정 일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이제 근기가 이제 사장 이제 식당업을 하는 거를 근기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고기를 가지고 이제 어떤 고깃집의 핵심 고기이지 않습니까? 그 고기를 납품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고기를 납품한다고 해서 식당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 식당이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연관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서빙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그 좀 인테리어를 멋있게 해가지고 트렌디하게 해가지고 이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스킬이 필요한데 단순히 고기만 잘 납품한다고 해가지고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러한 이게 저는 교육의 이제 수단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법무 역량은 아주 뛰어나신 변호사님이 있을 수 있어요. 보면서 에이스로 이제 하고 그러신 분들이 산에 오면은 역량을 발휘를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게 원인이 뭘까라고 교육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주변 역량을 활용하는 능력이라든지 빨리 이제 회사의 산에 조직에서 좀 적응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스킬들을 이미 탑재를 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어떻게 차이 나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펌에서 개업 변호사로서 업무랑 사내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냐. 개업 변호사님들은 이제 이런 상황을 많이 겪으실 겁니다. 자기가 사안에서 막 되게 엄청나게 잘 정리해서 복잡한 사안, 요건 사실을 맞춰서 다 정리해가지고 고객하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정리한 대로 쭉 정리, 이게 고객한테 이게 맞냐라고 하면 고객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데 변호사님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뭐가 있습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사안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되게 어려운 경우는 이제 막 계좌 그동안에 막 10년씩 계좌 통장 사본 이런 거 주시면서 이거 보세요 변호사님 이러면은 이제 그래서부터 멘붕에 빠지기 시작하죠. 근데 반대로 사내에서 업무는 우리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무팀장이 이제 사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 보면 이제 사안을 되게 열심히 분석해서 막 되게 이런 케이스는 예를 들면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뭐 어떤 사안이 있거든요. 제가 가상의 사안을 한번 들어보면 그 건설회사에서 만약에 2차 담합이 문제됐을 때 그거랑 케이스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에서 2차 담합이 되면 이제 담합이 모든 기간에 다 일어난 건 아니고 특정 기간에는 담합이 실제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복잡한 사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팀장이 이제 그 현업 여러 부서랑 같이 다 협의를 해가지고 특정 기간에는 담합이 일어났고 이건 아니고 막 이렇게 분석해서 나이스하게 보고를 했어요. 그럼 사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나요? 뭐라고 물어보시나요? 제가 어제 사장님은 교육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자는데 그럼 교육에 그 법무팀장 이런 생각할 때는 우리가 빨리 공정위 인일 신청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거 하나 물어보실 거거든요. 사장님 복잡한 거 싫어하세요. 사장님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 회사가 뭐 해야 돼? 요것만 한 줄 결론만 원하시거든요. 그 원인이 뭔가? 그럼 사장님들은 항상 보면은 머릿속이 복잡하세요. 제가 읽은 어떤 책에 보니까 사장님들은 그 성인 ADHD다, ADHD다 라는 그런 말이 ADHD 앞서 어른 그 애기들이 정신 산만하고 좀 학습 능력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사장님들은 자기들이 업무를 지시하고도 그 지시한 걸 까먹고 그리고 자기 지시해서 내가 그게 맞춰가지고 딱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 이거 왜 어떻게 왜 이렇게 했어? 누가 이렇게 지시했어? 사장님 지시하셨는데 이거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머릿속에 결정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사장님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제 보고를 받는 도중에도 갑자기 뭐 다른 어떤 자기 중요한 어떤 내년도 사업 계획이라든지 뭐 거래처에 제안해야 될 어떤 프로포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장님들의 머릿속은 이렇거든요. 다들 잘 아시는 이 스티브 잡스님. 스티브 잡스는 항상 잘 아시겠지 이게 검은색 토들레 옷을 입고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이게 멋있어서 그러신 건 아니겠죠. 스티브 잡스가 아니고 멋있으면 제가 하면 이거는 그리고 숫자를 붙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왜 하게 됐냐면은 이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을지 결정하는 그 자체를 너무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냥 아무리 내가 지금 회사 가서 결정 엄청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지금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옷 입는 거 걱정해야 되겠느냐 하고 하시면서 그냥 맨날 똑같은 옷을 입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우리 이런 경영진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법무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라고 했습니다. 키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Keep it simple and keep it short and simple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결론이 뭔지부터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